반갑습니다. 트래블 듀토입니다. 요새 한강에 진드기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 위에서 즐길 수 있는 한강 차박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는 동작대교 위에 있는 동작 노상공영 주차장입니다. 63빌딩까지 보이는 뷰가 있고요. 저 멀리는 남산 보이네요. 남산타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편의 시설로는 화장실은 물론 있고요. 동작 구름 카페와 동작 노을 카페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기는 동작 노을 카페인데요. 반대쪽 차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카페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반대쪽으로 끼고 동작 구름 카페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이렇게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마트 24에서 좀 약간 특이한 매장으로서 이렇게 오픈을 한 매장인데요. 복사할 수 있는 공간, 편의점 그리고 카페.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여기 위에 만들어 주셔가지고 차박하기 꽤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직접 와봤습니다. 먼저 동작대교 위에 풍경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는 다리 위에 있어가지고 좀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박을 하는데. 그리고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강, 저 어느 다리죠? 반포대교인가요? 세비 둥둥섬이 이쪽에서 보여요. 반포겠죠? 그리고 이쪽 밑에는 갈대밭이 되게 많이 있어요. 좀 이따 내려가서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화장실이 위치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차박을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다 편하게 부담 없이 공중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 밑에 내려와 보니까 생각보다 다리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그늘이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벤치나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있어서 차박을 하러 왔다가 좀 뭔가 돌아다니면서 쉬기에도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리 위에는 쓰레기 버릴 장소가 없지만 이쪽에 다리 밑에 내려오시면 운동기구 옆쪽에 이렇게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버리는 장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날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머리가 난리가 났죠? 풀들도 난리가 났네요. 동작 노을 카페는 이렇게 반대쪽처럼 똑같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동작 구름 카페는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저 위층에는 루프탑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루프탑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밥을 한번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패스트리 샌드위치 사왔고요. 그다음에 까르보나라 베이컨 파스타 사왔어요. 오늘도 까르보나라 파스타 덕후죠, 이 정도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차 단체로 있는 데가 뭐 편하긴 한데, 저 위가 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사람이 많고 이러면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차박을 하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젓가락도 들고 왔고 포크도 들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포크 젓갈 먹어봅시다. 저번이랑 다르게 빨리 갔다 왔기 때문에 바람 날리겠다. 근데 제가 이것만 시켜서 그렇지 저기 안에 치킨이랑 감자튀김 뭐 이런 술안주 거리들이 판대요. 주문을 카운터에서 하시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아싸! 동작대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소음이 좀 많아서 뭔가 편안한 차박을 하기에는 괜찮은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옆에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 네, 차들이 엄청 옆에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차박을 원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운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작대교 이 위에서 차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동작대교 근처에 살고 계신다거나 한강에 있는 잔디에서 최근에 진드기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걱정을 날려버릴 만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노을 카페와 구름 카페 시설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이나마 여기 대교 밑에 내려와가지고 산책도 하고 잠깐의 자연을 느끼며 힐링하실 수 있는 차박지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힐링을 하며 취식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산책을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동작대교 이쪽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은 이쪽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주차요금은 제가 봤던 차박지 뭐 기존의 한강 주차장들과는 크게 요금이 다르지 않고 꽤나 저렴한 금액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됐던 주차장은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은 동작대교 저쪽에 어디고 노량진
노량진 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교 쪽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도 더 재밌는 한강 포인트들, 서울에 있는 차박 포인트들 준비해 볼 테니까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차박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트래블 디투였습니다. 안녕.